선생님이랑 여기 우리가 저희가 왔어요. 바닥에 주의사항 써놔야지. 하솔씨 10억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니 몇 개 산 거야? 이거 봐. 여기 맥주 같은 걸 몇 개 산 거야?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데 선생님.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야 여기 로봇인데 뭐 로봇 오씨. 뭐가 제일 멋있어? 이거. 와. 내가 뭘 다 연결해. 아, 유튜브 그 영상으로. 맞아. 아, 이거 봐. 다르대잖아. 이런 콘텐츠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다 있으니까 이게. 아니 이런 데는 이제 유명한 데도 해야죠. 아니에요. 인기 있는 데도. 아니 글만 이상되는 데도 얘기하고 그러면 점점 밑으로 가. 아니야 너무 무지. 아니야. 그림의 왕자인데 무슨 말이야. 그림 좀. 아니 넌 여기. 아니야 거기다. 아니야 너는 여기다 하고. 아니 거기다. 나는 저쪽 봐라. 사람들이 보면서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요즘은 새로운. 하모니도 머리가 좋은 게 보통 A4용지에 액자 넣어갖고 붙이잖아. 하다가 여차 아니다 싶으면 페인트 바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게 먹는 걸 갖고 관람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다시 하나입니다! 야, 돌잔치 가서
사람 한 마리 쏙 뛰고 초밥 처맞죠. 이상우TV 뮤지엄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 오타쿠의 끝판왕이 이렇게 또 결국 해냈네요. 아, 저도 같이 뭐 이렇게 덕질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네. 우리는 일단 보고서 입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진짜 드날 봐서 다리 아파서 입이 벌어졌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 즐겁게 보다 가실 것 같아요. 유니버스 스튜디오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세요. 정말 좋아요, 여기. 이제 너 지금 왔잖아. 아직 못 봤지, 나랑. 아, 근데 그 뭐야, 명지대 쪽에서도 있을 때 가봤는데 네, 맞아요. 점점 늘어나네. 맞아요. 지금 거기 한 3배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0년 뒤에는 이 둘이 랜드가 없어지고 상훈이 랜드가 돼서 뭐, 아. 여기가 어디죠? 둘이 랜드. 둘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이상훈 TV 뮤지엄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제 친동생 같은 상훈이가 사실 신혼집에 작은 방 한켠에 피규어를 모으는 것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커지고 또 이상훈 TV로 발전을 해서 이상훈 TV 뮤지엄까지 발전하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형으로서 기분이 좋고 항상 응원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네, 네. 후회 없는 공간입니다. 진짜 네. 아, 오셔가지고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거기에 또 QR코드 딱 하면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예 개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 야, 상훈아 좀 심했다. 우리 오늘 또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네, 저의 사수입니다. 우리 개그의 교과서 같은 박영진. 뭐 하나에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는 게 그렇죠. 확실하게 미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를 배운 것 같아. 피규어 세상에 정말 무시 못할 세상이 있구나. 네. 아 이런 걸 알려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아, 네.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나 그래서 아 키도 네. 너무 이뻐. 나 샀잖아. 바로 오자마자 바로 샀잖아. 후니버설 스튜디오 화이팅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니버설 스튜디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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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TV 뮤지엄 마법자영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후니버설 후니버설 자 후니버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니버설 네. 화이팅. 대박 안 하면 안 돼. 아, 이상훈 축하드려요. 이상훈 축하. 후니버설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셔서 이상훈 TV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 후니버설 스튜디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당탕탁 왁자지걸 오픈식이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 그 북코페랑 겹치고 팝콘이랑 겹쳐가지고 많이들 또 이렇게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평일이기도 하고 근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 응원 받아서 한번 열심히 네, 이 키덜트들의 성지 아이들이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훈TV 그리고 후니버전 스튜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